자기로부터 캐치내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꽃날의 달기에서 온 요 테슬라를 분갈이하려고 합니다. 테슬라 군생이 이제 12,000원이에요. 제가 먼저 키우고 있던 테슬라도 있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. 테슬라 화분에서 뽑았더니만 모래흙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네요.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살살 털어야 되는데 어지럽다. 테슬라는 처음에 나왔을 때 외도 나왔을 때 얘가 16,000원인가 그랬어요. 약간 느낌에 짧은 잎 적성의 그런 삘이 살짝 있는 듯 하면서도 보조개가 예쁘고 그 다음에 얘가 물들면 빨간색 핑크색이 아니라 주황색이었어요. 주황색이어서 저는 그게 참 예뻤어요. 처음 본 게 한 3년 전 되는 것 같아요. 3년 전쯤. 근데 지금 얘가 그러니까는 특징적으로 군생을 잘 만들어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가격대가 빠르게 착해졌어요. 그래서 가격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번식이 잘 되면 그만큼 번식을 해내는 재배 농가가 많아지면서 성공을 해내는 거잖아요.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.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가격대가 다른 달기에 비해서 걔가 뭐 가격이 뭐 많이 떨어졌다 이렇지 않아요. 아이보리는 자체가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요. 근데 블루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꽂이 진짜 잘 돼요. 다만 애가 태생적으로 살짝 물에 좀 취약해가지고 좀 약간 조금 애가 여름에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. 못 나지고 그런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애가 죽냐 아니에요. 여러분들 이 블루드래곤 잘 안 죽어요. 그냥 입만 떨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찬바람 나면 다시 또 쌩쌩해져요. 괜찮아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애들을 자꾸 뽑아서 적심을 하니까 애들이 못 견디고 이게 이제 갈 수 있어요. 그냥 묽어지는 잎만 그냥 일부러 억지로 떼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물컹물컹해지면 그냥 그거 떼내고 하다 보면 얼굴은 조금 줄어도 살아는 있거든요. 그러다가 가을 되면 다시 또 탄력을 싹 받아요. 걔가 원래 특징이 좀 그래요.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육이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케어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다 그냥 홀랑 죽어버리는 애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견뎌내고 또 살아가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얘가 진짜 약해 빠졌다 여름을 못 견딘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요즘에는 와 얘가 진짜 강한 애인가?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. 테슬라 제가 먼저 키우고 있던 녀석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색감이 젤리젤리한 그런 느낌이 들죠. 예뻐요. 예쁘다니까요. 이거 마른 잎 좀 떼려고 얘네들 마른 잎 우리 짝꿍도 떼주고 우리 아빠도 떼주고 다 떼줬는데 벌써 또 이렇게 마른 잎이 막 생기고 있어. 약간 누더비를 좀 나지 않아요? 요 근자의 다육이를 시작하신 분들은 옛날 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국민 다육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아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득 들더라고. 진짜 왕성하게 막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1년차 미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아 그분들은 아 모를 수도 있겠다. 누다 그다음에 핑크 프리티 뭐 팅커벨 이런 애들을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. 그리고 뭐 그런 다육들이 지금도 뭐 계속 나오냐 그러면 안 나오니까.
나와야 이제 정보가 막 업데이트가 되는데 안 나와 버리니까 예쁘죠. 이렇게 테슬라를 저는 자 요 우리 소복이 윤지 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소복이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. 이랬다 와 아주 이렇게 넣어 주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리 트라이로 마리를 해볼게요. 종가리법이 되게 쉬워요. 되게 쉬워서 중독됐어. 종가리법이 쉬워서 중독됐어.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얘는 좀 탕탕히 해도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뿌리 위로 그냥 살포시 이렇게 해놓으면 돼. 살짝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. 마사를 마사가 할 데가 없어. 공간이 없어. 공간이 없어. 공간이 너무 잘한 거 아니야? 응? 와우 테슬라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. 아, 테슬라 키우고 있던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거 요 애들은 화분, 서랍은 예쁜 데다 넣어줬는데 애들이 너무 덩치가 작아져서 제가 작은 화분에다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얘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다육이에요. 근데 문가드니스랑 똑같이 생겼어. 뭐 황홀안이었고 교배존 같죠?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진짜 이런 교배종에 이런 거에 진짜 열광하면서 이렇게 다육생활 하셨던 우리 매니아님 세대층이 계시지. 와 얘는 진짜 꼬리 왜 이러냐. 제 누다가 꼬라지가 완전 그지 상그지 꼴을 지금 하고 있어요. 누대기 완전 누더기 완전 잘라서 완전 깍지도 드글드글 타고 깍지약을 계속 하는데도 제 옆에 지금 제가 깍지약을 지금 몇 주째 계속 치면서 얘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벌써 죽어서 딱땡을 딱공을 이렇게 탁 만들었죠.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오 차광을 해주시네. 녀석은 이따가 충키를 좀 뿌려가지고 관리를 좀 해줄게요. 새 잎은 그래도 조금 괜찮게 나고 있어요. 약물을 그냥 혼빡. 그리고 얘도 이거 두 개 갖고 왔는데 하나가 어디겠지? 좀 쬐끔해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요거는 레드 파우더 진짜 가격대 착하게 제가 지금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분갈이도 했었는데 그 레드 파우더 외두예요. 내 얼굴이 너무 작아졌죠. 지금 이 소리는 하우스 그 사광하는 소리. 오늘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햇볕이 너무 세서 문제 있는 뿌리들은 가운데 뿌리가 살짝 그래서 이 정도
얼굴이 요것만 남았시오. 작은 데다가 넣어갖고 이제 잘 살려내야지. 작은 데다 넣어서. 그래서 조그마한 화분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. 여기에다가 레드 파우더를 넣어주고, 요거는 이제 또 얘는 사박토요. 사박토. 왜냐면 애들이 좀 회복도 해야 되고 크기도 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용토를 제가 이렇게 가려감시로 이렇게 합니다. 레드 파우더 사박토에다가 살짝 뿌리를 묻어주고, 여기에서 이제 좀 잘 크라고 키우는 게 목적. 근데 이렇게 작은 화분에 레드 파우더는 여기다.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였더라? 얘 이름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. 헤라클레스예요. 완전 문가드니스랑 똑같이 생겼어. 묵었더니만. 뿌리가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이렇게 심으면 돼요. 살짝 흙을 덮어주고, 여기도 살짝만 덮어주고. 이렇게 할까? 아,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루밍. 블루밍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. 이름표를 좀 써놔야지. 뭐더라? 뭐더라? 계속 이러니까 안 되겠어. 이름표를 좀 써주고, 요거는 제가 케어를 좀 할게요. 뿌려야 돼. 지금, 이렇게, 요 벌레 충! 제가 행복그루스 판매하고 있는 요 케어 제품을 제가 계속 지금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요것도 요 화분에, 어우 이거 봐, 이름표도 이렇게. 이게 그을름병이라고 했죠? 그을름병. 이것도, 아 여기다 그냥 해줘야 되겠다. 아예 이 사박토를 넣고 무다를 푹 꽂아놔야 되겠다. 오 제법 들어가는데? 얘가 달 머시기였어. 이 화분 시리즈가. 저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. 너무 예뻐. 폭? 목대가 없어졌어. 자, 누다. 누다 이렇게. 아우 진짜 꼬질꼬질해. 세상 꼬질꼬질해. 아우 진짜. 아우 완전 꼬질꼬질. 이름을 써놔야지. 도대체 뭐더라 뭐더라. 이름표가 계속 도망가. 그래서 알고 있을 때 빨랑 써야 돼. 레드 파우더. 얘는 헤라클레스. 헤라클레스.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. 와우, 진짜 지저분하다. 자, 테슬라 분갈이 해주고, 그 다음에 쪼꼬미들, 좀 문제 있는 애들 소환에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.
쪼꼬미들이 예쁘게 잘 커야 될 것인데. 너무 근데 쪼꼬미들 진짜 우리 누다는 아 누대기 누대기 완전 누다기 누더기 누더기 아 누더기 누다가 돼버렸어요.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